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이가은입니다. 안신아입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업계에 따르면 한 달 전쯤 6천만 원 중반대에서 움직이던 아파트 가격이 어느덧 7천만 원까지 호가하는 아파트가 생겼다고 해요. 이렇듯 계속해서 오르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강남권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수요가 느는 반면 이외 지역은 한산한 이 부동산 시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찬 정보들 가득가득 모아서 정리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 네, 부동산 실전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부동산 투자들만 꽉꽉 채워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077번에 6352번 그리고 문자는 02581번에 9943번으로 궁금한 점 알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테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박준영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장 그리고 한승혁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궁금증 이 두 분과 함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먼저 오늘 어떤 부동산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알짜 정보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박진영 소장님, 오늘 전해주실 핵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알려준 것도 굉장히 좋지만 알려진 것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고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차익 부분 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날 부분이 있고요. 여태까지 이 부동산이 시장이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은 저평가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돈은 항상 저평가된 지역에 돈이 옮겨가기 때문에 저평가 지역으로 위주로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두 지역 내 저평가 지역에 미래가치가 풍부한 매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천 서구 연희동 단독상가 주택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성북구 석간동 투룸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평가된 구간들 알아보실 준비 되셨나요? 이번에는 이어서 한승혁 원장님, 오늘 소개해 주실 부동산 정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두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목동인데 요즘 이슈가 강남 3구의 재건축, 그리고 건너뛰어서 바로 목동입니다. 목동의 재건축 이슈가 또 한참인데요. 그 바로 인근에 위치한 목동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마곡지구, 서울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곡지구 인근에 있는 바로 방화동, 방화동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알아오신 두 알짜 정보들 먼저 포인트 체크해봤는데요. 먼저 박준영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장이 준비해 오신 부동산 알짜 정보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단독 상가주택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역에서 공촌 사거리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04년 4월 완공되었습니다. 총 3층 건물이고요. 1층에는 상가 2개, 2층에는 3룸 2개, 3층에는 원룸 1개와 3룸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14억 원이고요. 전세 시 임대 금액 4억 800만 원, 보증금 1억 3,300만 원에 월 645만 원 예상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 7억 4천만 원을 예상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2억 5,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먼저 만나볼 곳은 인천 서구시의 서구의 연희동 단독 상가주택인데요. 우리가 먼저 입지 여건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지역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평가 지역이지만 아무 곳에나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만큼 입지 여건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으로도 도보 3분 거리의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천역을 이용해 환승역인 검암역을 통해 서울역과 그리고 인천공항의 KTX를 이용하여 서울, 경기 등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해 서울 지하철 9호선과 7호선 연장 개통 예정으로 연장 개통 시에는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환승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도로공항으로는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공항고속도로 수도권 제2 외곽 순환도로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권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편리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 생활 인프라인데요. 5분 이내 거리 관공서 그리고 은행 등이 있고요. 특히 청라 국제도시와 접해 있어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리고 캐널웨이 상업시설과 얼마 전 건축 허가 승인을 받은 축구장 23개 규모의 쇼핑, 문화, 레저 공간을 갖춘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곧 착공 예정으로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1000개 병상 규모의 국제성모병원과 그리고 국내 최초 최첨단 의료복합단지인 차병원 의료복합타운이 건설 예정으로 지역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 물론 외국인 학교를 비롯하여 초, 중, 고등학교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교육 환경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심 속의 힐링 공간을 확보하였는데요. 인천 아시아 주경기장과 그리고 연희공원 그리고 3.6km의 인공수로 캐널웨이 그리고 여의도 면적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 제곱미터의 중앙호수공원과 그리고 서거 근린공원 그리고 천마산 등이 있어 쾌적한 축구 환경과 더불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은 물론이고 이 학군 그리고 생활 인프라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는 정말 완벽한 곳인데요. 이번에는 개발 업체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인천 서구에 가면은 주변에 개발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추천하는 매물은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 후광 효과로 지가 상승이 꾸준히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주변에 청라 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개발 사업으로의 후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청라 국제도시는 인천 자유 경제구역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활동과 그리고 경제 활동이 보장되는 곳으로 국제금융단지 조성 중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도 면적의 6배 규모, 총 12만 명, 약 3만 3천여 세가 총 유입 계획 인구고요.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으로는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과 그리고 하나금융타운 조성 그리고 국내 최초 최첨단 의료복합단지인 차병원 의료복합타운 그리고 연간 280만 명의 관광객 유출을 예상하는 로블랜드 그리고 높이 453제곱미터의 시티타워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더해 여기에 로운시티 개발 사업은 약 93만 3,916제곱미터 총 사업비 약 2조 9천억을 들여 국내 최초의 입체 복합 도시로 계획됐으나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정 문제로 지지부진을 했으나 인천시와 LH가 사업 정상화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원도심 균형 발전과 동시에 서북부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개발 호재로 부동산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그리고 7호선 연장이 추진되는 등 교통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본 지역의 유입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주요 지역의 이동이 용이해져 전세난에 시달리는 실수요자나 아니면 투자자까지도 주목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크게 역할할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의 큰 호재로 인해 시세 차익과 그리고 높은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청라 국제도시 그리고 이 루인시티 개발 사업에 따른 파급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9호선과 7호선까지 연장되는 이 교통 효재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이 단독 건물 특징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004년 4월 준공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특징은 직접 건축주께서 집을 본인이 살기 위해서 지어서 그때 당시에 내진 설계까지 한 건물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대지가 260.2제곱미터, 그리고 건평이 431.36제곱미터에
3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상가가 2개, 그리고 2층에는 3룸 2개, 그리고 3층에는 원룸 1채, 그리고 약 40평에 1채로 현재 건축주가 살고 계시고요. 주차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하우스와 텃밭이 갖춰져 있고요. 바로 앞 버스정장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코너 건물로 3면이 도로라 일조권과 개방감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옥상에 30평에 3룸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허가가 받아져 있어 건물 가치가 매우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조권이 우수하고 그리고 옥상에 있는 텃밭 참 제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역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 가격적인 면이겠죠. 투자하려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고 중요한 건 투자자께서 가격이겠죠. 이 지역이 저평가 지구로서 지금 꾸준히 주변 개발 후광효과 따른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금 상황에서 매매가 14억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임대가 전세가로는 총해서 4억 800만 원, 그리고 대출이 7억 4천만 원 정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개인마다 이 대출이 또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투자는 2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1억 3,300만 원에 월 645만 원. 대출 좀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억 2,700만 원에 대출 이자를 제하시고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면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투자할 때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 있으시다면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평가적입니다. 저평가적에서는 뭐 무조건 저평가적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만큼 주변에 뭐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숙세권이라든지 학세권이 받쳐주는 저평가적에 투자를 하시면은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천시 서구 연희동의 단독 상가주택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정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한승엽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원장님의 부동산 알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주택입니다. 5호선 목동역에서 도보 7분, 9호선 등촌역에서는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1월 완공되었습니다. 8층 중 7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3룸 구조의 거실과 주방, 욕실, 그리고 두 개의 발코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억 8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 전세 시 2억 8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90만 원 예상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4천만 원 활용했을 시 전세 시에는 2,800만 원, 월세 시 1억 1,8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곳은 더블 역세권의 매력을 가진 곳인데요. 올해 1월 완공된 따끈따끈한 매물이죠. 이 입지 여건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목동인데요. 아까 저 첫 번째 물건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상가주택. 뭐 웬만한 신축주택 하나의 가격으로 분양받으시긴, 그 매매를 하시면은 아주 뭐 가격적인 면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 이제 그러한 상가주택을 보셨죠. 대략 한 2억 5천 정도 실제 투자 금액. 저는 이러한 금액보다 더 약간 낮은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목동입니다. 이제 이미지 화면이 나오고 있죠. 위에는 9호선 등촌역, 밑에는 5호선 목동역입니다. 이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이 주변을 좀 볼까요? 자, 좌측에는 뭐가 보이시죠? 마곡지구죠. 우측에는 여의도가 있습니다. 북측에는 상암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트리플의 호재의 한 가운데에 본 사업지, 그 동그라미 표시 해놨지 않습니까? 이 바로 이 가운데에 사업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점이냐? 바로 임차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또한 또 이미지가 찬찬히 나올 텐데, 보시면은 가운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학군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그 학군을 보신다면은 되게 유명한, 이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이렇게 지금 위치해 있는데, 바로 이 사업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실거주나 또 임차로서 이주하시기에도 아주 훌륭한 곳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바로 본 사업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본 대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잘 매각을 안 하십니다. 그만 희소성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액 투자에 대한 효과와 두 번째, 바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희소성의 토지를 획득하실 수가 있는 이러한 두 가지 호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 좀 입지 설명을 드리면 인근의 상권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현대백화점. 예, 우측 하단에 보이시죠? 목동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또 목동 로데오 거리라든지 홈플러스 이마트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쇼핑을 하시면 됩니다. 즉 생활 환경의 우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인 이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올림픽대로를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뿐만 아니라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다 갖춘 곳이네요. 이번에는 개발 호재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2018년부터 목동 단지 1단지부터 몇 단지까지 너무 많아서도 기억 못하는데 이 목동 재건축이 이제 연도에 도래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차근차근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남 3구와 목동이 지금 서울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매스컴에서 이슈고요. 이 사업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제가 표시를 해놨죠. 굉장히 인근 거리입니다. 목동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학군이 다시 지어지는 게 아니죠.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이 신축주택에 계속해서 또 학군을 위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주 수요가 생길 것이고요. 우측은 참고 이제 자료인데 조감도 이런 식으로 재건축이 될 것입니다. 사업지랑 굉장히 가깝죠. 그만큼 또 시세 차익, 즉 감정가 상승의 시세 차익까지도 연관성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근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건물 특징을 확인해 보니까 이 세 개의 구조로 룸이 세 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본 건물은 두 동입니다. 두 동인데 모든 타입이 바로 3룸에 욕실 두 개의 타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이유는 투룸을 일부러 안 한 이유는 여기에는 임차 수요나 그러니까 학군을 위한 임차 수요, 그다음에 직장에 대한 임차 수요, 대부분 가족이 3인 이상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타입의 3룸의 욕실 두 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우측에 보시면은 그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보이시죠? 기본 옵션입니다. 예, 이러면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상 1층에도 당연히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1층에는 자가식, 예, 직접 가서 지하로 내려가서 직접 운전을 하는 그런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기계 주차 때문에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차해서 바로 각동으로, 예, 바로 호수로 바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아파트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기본 옵션이 굉장히 빵빵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매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분양가는 3억 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전세 예상가는 2억 8천만 원이고요. 월세 부분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이 각각 전세 시에는 2,8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적인 매력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제는 투자할 때 유의한다. 이런 포인트들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현장 답사 반드시 하셔야 되죠. 하지만 현장에서 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현장에 또 실질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또 상담을 하게 되면 보다 더 넓은 포괄적인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답사와 현장 상담, 예,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산적한 양천구 목동의 다세주택 확인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죠. 네, 계속해서 박준영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부동산 정보 확인해 봅니다. 알짜 정보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상월공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8년 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중 4층에 자리하고요. 방 2개에 거실과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2억 4천만 원 매매 금액이고요. 전세 시 예상 임대 금액 2억 3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2천만 원 활용했을 시 전세 시에는 실투자 금액이 1천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6호선 상월공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에 자리한 매물인데요. 먼저 입지 여건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지역, 저평가 지역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도 저평가 지역이지만 초역세권 입지에 편리만 도로망을 구축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철 6호선 상월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였고요. 도심 및 상암 DMC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해도 바로 앞 하월곡 IC를 통해 북부 간선도로와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 진입이 수월하고요. 더해 동부 간선도로 이용도 편리해요. 서울 시내 및 외곽 등 뛰어난 도심 접근성을 접근성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인 유통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본 현장 앞에는 장인 유통 조성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장인 유통은 2020년까지 약 1만 4,500세대의 유통으로 조성될 것으로 꾸준한 기반 시설과 개발로 인한 지역 가치 상승에 따른 집값 상승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 및 풍부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였는데요. 주변에 관공서, 은행 등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재래시장, 그리고 이마트,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백화점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현장 뒤로는 바로 천장산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오동원, 그리고 도보권 거리로 세계문화유산인 을흥이 있어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산책이나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시설로는 주변에는 동동여자대학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들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여 학부모들이나 누구나 매우 선호할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역세권 입지에 여기에 편리한 교통망까지 확보되어 있어서 이 서울 시내나 외곽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아주 우수한데요. 뿐만 아니라 풍부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학군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개발 호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평가 지역으로 주변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지 주변에는 주변에 조성되는 장인 뉴타운은 서울 동북권에 조성되는 최대 주거지로 약 187만여 제곱미터에 2만 6천여 가구, 유입인구 8만 2천 명을 수용하는 초대형 뉴타운으로 장이동 면적이 약 210만 제곱미터인 것을 고려하면 신도시급 개발 규모로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본 지역 또한 미래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가운데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동북권 최대의 개발 사업을 꼽히는 가운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2조 6천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들어설 예정이고요. 더불어 독창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서울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또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 개발 호재로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데요. 1호선 강원대역은 2024년까지 수도권 강역 급행 철도인 GTX 신호선이 개통 예정으로 향후 강남권까지 약 10분 이내로 가능하여 주변 지역 가치 상승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번째는 주변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인데요. 주변 일대는 이문희경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도시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동북 생활권의 주거, 상업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고요. 더해 석관동과 가까운 홍릉 일대에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으로 본 매물 지역은 지역 내 저평가 지역으로 주변 대단히 개발에 따른 압력과 후광 효과로 집값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호재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애 뉴타운 개발에 GTX 신호선 개통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참 많은데
앞으로 이제 준공이 한 달여 정도 남았죠. 우리 건물 특징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한참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직접 나오셔도 샘플 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6층 중에 4층이고요. 전용이 37.54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18.90제곱미터에 방 2개, 욕실 1개,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투룸입니다. 주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기본으로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LED 전등,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 그리고 무인 택배함과 고급자재로 내장 시공, 그리고 결로방지 시공과 그리고 내진 설계까지 하였고요. 옵션으로는 음식물 저감 장치,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기 쿡탑,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제공과 특히 에너지 전략 건물로 옥상에 태양열 지별판을 설치하여 공용 전기는 절감할 수 있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풀옵션에 장착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샘플하우스도 준비되어 있다니까 직접 다녀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가장 궁금한 가격도 한번 체크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분양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임대가 2억 3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가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투자자들께서 투자를 해서 세입자들을 못 맞춰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같은 지역은 초역세권의 지역이다 보니까 벌써 세입자까지 계약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못 맞추는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월세, 이 전세로 이제 이 세입자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차후에 월세 전환 시에는 지금 시세로 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1억 2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1억으로 이자를 다 공제하시고도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입자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런 포인트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평가지역입니다. 저평가지역이라서 아무데나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만큼 부동산 투자의 입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역세권이 있는 저평가지역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역세권이라면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 없는 그런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입지 분석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개별 분석도 좀 하셔서 투자하시면 바람직한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북구 석관동의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자세한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아쉽지만 마지막 정보입니다. 한승현 원장님의 부동산 알짜 정보 한번 확인해 보고 가시죠.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주택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중 5층 로얄층에 자리하고 있고 투룸 구조의 거실과 주방, 욕실 그리고 발코니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600만 원, 전세시 예상 임대 금액 2억 2,500만 원이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7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6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100만 원, 월세 시 4,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9호선 신방화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정말 초역세권에 자리한 매물인데요.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 주택입니다. 입지 여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방화동. 바로 신 9호선 신방화역에서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에 위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바로 9호선 신방화역입니다.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 사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벌써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분양을 받으세요. 근데 다행히 지금 약 한 달 정도 준공에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오픈하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른 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김포공항과 우측에 마곡지구 한가운데 있지만 물론 마곡지구가 바로 더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이 또한 두 개의 호재가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화터널이 최근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로 아니면은 터널이 개통하면은 집가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방화터널이 최근에 개통을 하면서 바로 올림픽대로에 연결이 되는 그러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화터널의 개통으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아주 편리해졌는데요. 또 생활 인프라와 주거 환경까지 정말 완벽한 곳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호재들도 참 많다고 하는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마곡지구. 이제부터 계속 마곡지구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마곡지구입니다. 자, 마곡지구 내에 지금 대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LG가 최근에 1차 입주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인원이어서 연장이 돼서 올해까지 또 올해는 또 2차 입주까지 돼 있어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지금 마곡지구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협력업체 직원까지 하면은 몇만 명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 인근에는 대부분 오피스텔, 원룸형 오피스텔밖에 없습니다. 본 타입은 바로 투룸입니다. 이렇게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그 조감도 있죠. 그게 사업지 위치입니다. 바로 마곡지구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마곡지구 안에 자체에 또 호재가 있어요. 바로 마곡의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가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또 마곡 이대병원이 지금 한참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곡지구 안에 이렇게 대형 상권과 그다음에 종합병원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 또한 큰 호재다. 이게 바로 사업지에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이 고급 생활 인프라의 수혜가 예상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방화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 집값 상승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건물 특징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럴까요? 지금 이제 조감도가 나오는데 예상 조감도긴 한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타입은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룸.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사진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장 접근이 불가능하십니다. 공사 중에는 위험할 수가 있죠. 저는 현장 담당자와 얘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안전을 보장받고 지금 내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위에 천정형 또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세탁기가 하나, 건조기가 하나, 모든 게 거의 풀옵션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아닙니다. 바로 주거, 주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발코니까지 존재를 합니다. 완벽하게 그러한 주택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부 사진이 하나하나 보실 거예요. 그 부분은 욕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월 준공을 앞둔 풀옵션의 다세 주택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가격적인 매력도 체크해보셔야겠죠. 네, 분양가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인근 9호선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갭투자 금액이 5천이나 되는데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갭투자 금액이 5천이 아니라 지금 분양가가 쭉 나오고 있죠. 2억 5,600에 전세 예상가 2억 2,500. 월세 부분 또 확인하시면은 끝에 가시면은 놀라운 가격이 나옵니다. 자, 실제 예상 금액과 예상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 시에는 3,100만 원, 월세 시에는 4,600만 원.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분, 분양이 벌써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핫한 다세 주택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투자 유의점도 살펴볼까요? 네, 분양이 이제 완료가 된 게 아니라 분양이 이제 아직 시작하기 전이지만 제가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장 답사, 그 다음에 가서 현장에서의 상담,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2월 예정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미리 발빠르게 우리에게 정보 알려주셨고요. 오늘은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주요 정보들 다시 한번 화면 등에 확인해보시죠.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알짜 정보 꽉꽉 채워서 알아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전화와 문자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02-2077-6352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박준영 아아부동산 투자연구소장 그리고 한승엽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